절기 중 하나인 추장절은 한우카라고 부르며 봉헌이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 이 봉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우카는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등장하는 절기로 예수님께서도 지켰던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추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추전절은 이방 신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빛의 축제이며 유대력으로는 키스레브 월 25일에 시작하여 8일간 지켜집니다. 한우카 절기에는 12월경으로 비가 내리는 겨울철인데 크리스마스와 날짜가 겹치거나 비슷한 시기입니다. 추전절에 사용하는 촛대인 하누키야는 9개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등은 샤마쉬라고 부르는데 봉사자, 시중 드는 자라는 뜻으로 다른 8개의 등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한우카 첫날부터 하루에 한 개씩 8일 동안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한우카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우리나라의 감자전과 비슷한 라케츠와 한우카 도넛인 수프가니아를 먹습니다. 기름을 이용해 만든 명절 음식은 하루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적은 양의 기름으로 8일 동안 메노라를 밝힌 한우카의 기적을 상징합니다. BC 168년 시리아의 황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틴을 장악한 후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체의 예배 행위를 금지시켰고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같은 그리스의 신들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또한 토라 읽는 것과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머리를 성전 제단에 놓고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안티오쿠스는 관리와 군사들을 유대 모든 마을로 파송하여 유대인들에게 우상한테 절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인 마타티아스는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겁내지 않았던 마타티아스와 다섯 아들은 주민들과 합세하여 점령군에 대항하였으며 왕이 파송한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유대 반란군은 마타티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통솔하였습니다. 이 봉기는 마카비의 지도하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BC 164년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복군을 몰아내고 성전의 회복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성전에 다시 왔을 때 모든 기름이 우상에 드려지는 더러운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의 인장으로 봉인된 깨끗한 기름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의 양이 너무 적어서 성전의 메노라를 하루밖에 밝힐 수밖에 없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메노라에 이 소량의 기름을 넣고 봉헌했는데 이 촛불이 8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날의 기적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우카 절기입니다. 코뿔소 TV 장군님들, 8일 동안 이어지는 한우카 절기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